야, 차영사. 응? 너 요즘 유치원에서 알바하냐? 아이, 진짜. 이게 무슨 몽타주야? 아, 몰라요. 아니, 뭐 얼굴은 피가 범벅이라 모르겠다 그러고 덩치는 어마어마하다고 하고. 그게 답니다. 아, 이걸로 용의자를 찾으라고? 야, 이거 미제 사건이야, 미제 사건. 아, 미제라뇨. 선배까지 왜 그래요, 진짜. 시신에서 뭐가 나왔는데? 뇌종양 말고는 아무것도요. 뇌종양? 뭐 부검 때 변사체 뇌에서 엄청 큰 뇌종양이 나왔는데 아마 죽기 전에 병원 가봤더라면 의사가 시한부 선고할 정도로 악성이었대요. 야, 그러면 딱 나았구만. 어? 비건에 의한 자살인 거 아니야. 이거 진짜 감 많이 떨어졌네. 어떡하면 좋니? 어? 우리 선배님 감 좀 따라드려야겠네. 아직 안 먹었어. 잠시만. 봐봐요. 비건에 의한 자살이면 손을 왜 잘라가? 자기가 죽였으니까 잘라가지. 하여튼 이 세상에 흉측한 새끼들 참 많아. 이 새끼 꼭 잡아가지고 어? 콩밥 먹여, 콩밥. 이 새끼들은 단백질 부족한 새끼들이야. 아, 문신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뭐 알아보기 힘들어요. 동물 그림 같긴 한데. 야, 동물이면 간단하잖아. 호랑이, 용, 뭐 가끔 학이 있는 거고. 그런 문신이 아니에요. 이게 꼭 만화 그림 같긴 한데 이게 토끼인지 곰인지 또 피부가 훼손돼서 알아보기 어렵고요. 야, 세상에. 내 살다가 토끼 문신은 쳐. 그니까. 또 그 문신이 뭐 만화 같다니까? 이거. 이거 뭐 같아? 곰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딱 봐도 곰이구만. 눈썰미가 없으시네. 토끼 문신이라고? 영양제래잖아요. 효능 아주 좋은. 대기 후암동이라고 하시죠? 유지철 선수 맞으시죠? 나 김윤수 씨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?